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청소부라고 불리는 전방에 하나 만나봤어요. 이번엔 우리 사자머리 만나보러 가볼게요.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과 다르게 무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암사자는 사냥을 담당하고 수컷사자들은 무리와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컷사자들은 사냥을 할 때 먹이를 몰아가주는 무리꾼 역할도 한다고 해요. 사자는 암수거분이 쉬운 동물인데요. 수컷 아빠 사자에게만 목 뒤에 갈퀴라는 털이 자라나고 있어요. 목 뒤에 갈퀴가 없는 사자는 암사자, 엄마 사자겠죠. 수컷사자들의 갈퀴는요, 싸울 때 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갈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암컷사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번에 오른쪽 저 멀리 보시면요,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백사자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저희 에버랜드에서만 살고 있는 백사자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귀한 친구들이라 신의 메신저라고까지 불려요. 보기만 해도 행운이 온다는 백사자예요. 우리 대장사자 왼쪽에 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네요. 왼쪽에 검은색 갈퀴를 가지고 있는 수컷사자, 바로 사자 사파리의 대장 애니카란 친구예요. 라이온 킹이에요. 여자친구는 무려 13마리 정도나 있어요. 완전 부러워요. 사자는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20마리 이상도 모여서 무리생활, 집단생활을 하는데요. 이것을 프라이드라고 불러요. 우리 사자들 잠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사자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을 해요. 우리 사자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오른쪽 보시면은 사자머리 뒤쪽으로 초식 동물 마을인 로스트밸리도 보이고 있어요. 저 멀리 기린도 보이고요. 그 옆에 얼룩말도 같이 살고 있어요. 저기는 150여 마리, 20여 종의 초식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사자들은요, 건너가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싶을 텐데요. 못 건너가는 이유가 물을 싫어해서 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사자들은 매일매일 아이쇼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로스트밸리 못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저희는 이번에 신비의 동물,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앵커 만나보러 가볼게요. Okay. 왼쪽에 폭포 위에는 백도 두 마리나 올라가 있어요. 호랑이는 물과 높은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서열이 높을수록 높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백도의 특징, 하얀 털에 초콜릿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콧등과 발바닥은 핑크빛을 띠고 있어요. 우리 백도의 콧등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검은색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번에 양옆으로도 우리 백호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바위 위에 보면요, 백호 두 마리 나란히 잠자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있는 건가요? 저 두 마리는 자매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누워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잔청용 음해코라요, 섭족하늘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신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백호 만나봤어요.
이어서 이번에 오른쪽에 시베리아 호랑이 만나보러 가볼게요. 예, 알겠어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호랑이들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호랑이에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이라 털이 긴 게 특징이고요. 이마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멋있게 인두 멍채가 새겨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주 방콕이요, 유로 불곰 만나보러 가볼게요.